네, 아홉 번째 올해 처음으로 부문이 발생된 네. 상이죠. 예, 올해 저자상입니다. 네. 저자들이 물론 많죠.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좀 뭔가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아까 뭐에 비유했죠? 그 호수에 유유자적하는 오리. 오리. 그 물 밑으로 발을 동동 구리는. 네.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고상하고 멋있게 네. 호수를 떠나지만 발 네. 밑으로는 굉장히 엄청나게 네, 치열하게 열심히 네. 무엇을 하시는 네. 목회를 하시고 네. 이중직을 가지셨으면서도 네. 근데 오리보다는 백조 아닌가요? 아, 백조도 괜찮고 오리도 괜찮고 아, 어쨌든 물 밑에서 서강대 영문과 역시 서강대 영문과라 말도 교정 정확하네요 네. 정확해 역시 글만 교정해 주시면 어, 배우신 분이 좀 다르네요 세무서입니다 자, 2022 세무서 어워드 네. 올해 저자상입니다 저자상 자, 수상자는 누굽니까? 신재철 목사님입니다 아, 축하드립니다 3세 아, 네. 3세 저자 3세라서 드린 게 아니라 정말 올 한 해 여러 저자분들 훌륭하시지만 가장 눈에 띄게 네. 가장 활발하게 네. 뭐 몸을 갈아 넣으면서 네. 책을 홍보하시고 판매해 주신 고마운 저자분께 올해의 저자상을 드리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, 목사님. 2023년에도 이제 3세가 나오니까 더 활발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